배드입니다. 오늘은 또다시 한 달 만에 홍콩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 최초로 있는 루이비통 맨즈 프리폴 쇼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출국을 하는데요. 그래서 한 달 만에 또 어쩌다 보니 홍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루이비통 쇼가 홍콩에서 열리는 게 좀 의미가 있긴 하거든요. 이제 홍콩에서 이번에 에이드리언 청이 설립한 아트 파운데이션 그리고 루이비통이 만나서 홍콩에서 아주 대형 이벤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루이비통 쇼를 참석을 하긴 하지만 K11 뮤제아 쪽에 쇼핑몰도 가보고 호텔도 이제 관련 호텔에서 지낼 거라서 이번 영상은 이전에 보여드렸던 홍콩 영상하고 좀 다른 거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홍콩 가면서 귀여운 LV 가방에 인형을 달았는데요. 너무 귀엽죠, 그로미. 요거 성수에서 구매했어요. 홍콩에서 만나요. 안녕. 이번에 묵게 될 K11 아터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하버뷰예요, 여러분. 저는 항상 저 반대편에서 숙소에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침사추이 쪽에서. 여러분, 저는 방금 체크인을 마쳤습니다. 바로 방 안에서 체크인을 하는 건 처음인데 여기는 친절하게 방 안에서 체크인을 이번에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묵는 호텔은 K11 아터스라는 호텔이고요. 어서오세요. 와, 너무 좋죠. 저 홍콩에서 레지던스는 또 처음인데요. 여기는 이렇게 요리를 할 수 있는 레지던스입니다. 또 여기에 이렇게 대형 냉장고도 있고 밑에는 세탁할 수 있는 세탁기도 들어있습니다. 호텔 들어오자마자 저기 살짝 보이는 창밖 뷰에 감동 먹었습니다. 그리고 K11에서 이렇게 오는 걸 알고 또 감사하게도 잔뜩 뭘 준비를 해주셨네요. 모마도 있고요, 꽃도 있고, 뭐 여기 지내면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긴 리빙룸, 소파 있고요. 그리고 작은 서재랑 또 소파가 있고요. 바로 리버사이드 뷰, 짜잔. 바로 이게 바로 홍콩이죠. 그래서 제 방은 또 발코니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밖에 나갈 수가 있거든요. 저 앞에 보시면 저기가 내일 루이비통 쇼 있는 장소예요. 바로 여기 빅토리아 독사이드에서 이번에 쇼를 하는데 제 호텔에서 보입니다. 너무 신기하죠? 약간 여기서 인생샷 찍고 가라고 아까 방 설명해 주시는데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많이 찍는다고. 그리고 여기는 침실. 침실에도 이렇게 발코니가 이어져 있고요. 아주 포근해 보이는 침실. 그리고 여기는 파우더룸이 있는데 깜짝 놀란 게 있어요. 헤어드라이기가 다이슨이에요. 제가 안 그래도 이번에 에어랩을 챙겨오긴 했는데 다이슨일 줄 몰랐어. 그리고 여기는 옷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화장실도 세면대가 두 개 있어요. 이번에는 제 매니저 도훈이는 또 다른 방을 쓰기로 해가지고 여기서는 저 혼자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욕조. 그리고 돌아와서 여기는 화장실이고요. 심지어 화장실에도 같이 또 옆에 세면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 세면대가 3개 있어요. 미쳤죠? 그리고 여기가 순환 구조라서 여기로 나가면 또다시 거실입니다. 홍콩에 친구라도 많았으면 초대했을 텐데. 어쨌든
또 첫 시작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짐을 풀고 이 근처에 K11 호텔이나 뭐 쇼핑몰 이런 거 한번 투어를 해주신다고 해서 설명을 좀 들으러 나가 볼게요. 이거 옆집 브랜드긴 하지만 이 바깥에 디올 엄청 큰 틀이 있어요. 너무 예쁘죠? So that color was actually all hand painted by local artists. Really? Yeah. All the panels you see. 여러분 여기 홍콩 K11에는 모마가 있어요. 미국에 갔을 때 계속 갔던 기억나지? 하지만 아무것도 살 수 없었던. 아시아에서 제일 크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진짜 구경하기 좋아요. 아기자기한 소품도 많고 그리고 뭔가 선물용으로 살 만한 것들이 좀 많아서 그리고 그 모마 굿즈들 특히 추천합니다. 여러분 저는 다시 호텔로 들어왔는데요. 조금 있으면은 저거 심포니 오브 라이트 해가지고 또 도훈이가 처음 왔기 때문에 호텔에서 보려고 합니다. 저 항상 저기 시계탑 옆에 있거든요. 시계탑 와서 보다가 호텔에서 또 이렇게 보는 건 처음이에요. 근데 여기 호텔 위치가 너무 좋아서 사실 밑에 내려가서 보는 것보다 그냥 호텔 발코니에서 보는 게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눈높이도 딱 맞고. 저기 시작한다. 봐봐 몇 시야 봐봐. 8시야? 8시야. 여러분 LV에서 인비테이션이 도착을 했습니다. 언박싱을 해볼게요. 먼저 이 파란 박스 있고 그다음에 홍콩이라고 적힌 수첩도 있고요. 여기에 약간 가이드북인가? 홍콩 가이드북인가 봐. 안에 뭔가 내용들이 빽빽하게 적혀져 있고요. LV 스티커도 들어있습니다. 파란 색깔 인비테이션 안에는 이렇게 내일 있을 인비테이션 초대장이랑 제 좌석이 나와 있고요. 제가 받은 인비테이션에는 이렇게 팔찌가 들어있더라고요. LV 팔찌. 그리고 주황 박스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뭘까요? 티인가? 티다. 또 홍콩 하면은 티의 도시잖아요. 루이비통에서 이렇게 티를 선물로 또 같이 주셨네요. 밥을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한 치즈버거. One bacon cheeseburger. Okay, the bacon cheeseburger. We're topping with you like a green tomato. Tomato. Grilled onion. Grilled onion. And jalapeno. Jalapeno. 5만 원짜리 이거. 비싸다 비싸. 짱. 와 햄버거 진짜 커. 작은 거 시킬까 그랬어. 많다고 한 사람 나와. 다 먹어버렸어. 손을 들어봐. 이렇게 손을 들어봐. 응? 너 안 쓰는 손을 들어봐. 손바닥 쫙 펴봐. 그대로 뺨을 내렸잖아. 여러분 좋은 아침. 아침 먹으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방이 너무 따뜻해서 잘 잤어요. 조식은 10층에서 먹을 수 있거든요. 여기 아터스 아침은요 주문 형식으로 고를 수가 있거든요. 오늘은 콘지 먹어야겠다. 이스턴. 주문한 아침 식사가 나왔습니다.
인스턴트 메뉴에는 이렇게 콘지 죽이랑 그다음에 프라이스 누들이 있어요. 콘지는 진짜 그 전날에 술 먹고 아침에 이거 먹으면 해장되는데 이제는 술 한 잔도 안 먹어가지고. 사실 이거를 루이비통에서 한국에서 보내주셔가지고 받아왔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쇼에 입을 의상하고는 생각보다 너무 과해서 신발은 제 개인 소장 신발을 신고 오늘 낮에 촬영했을 때 신으려고요. 왜냐면 제가 데님을 입는데 또 이게 블루로 들어가니까 너무 과하더라고요. 지금이 나은 것 같아요. 차라리 여기 너무 심심하니까 심심하지 않게 스카프를 하나 차겠습니다. 사장님 목을 똑바로 하세요. 허리를 펴세요. 불쌍한다. 일하러 와서 일하고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지. 우리 오늘 데님 컵블룩이야. 어때? 빛나시거든. 갈아신어야지. 개재수없어. 지금 낮 12시고요 스타의 거리인데 지금 다 통제가 되어가지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기에 엄청 많은 인파로 가득 찰 거 생각하니까 아주 기대가 됩니다. 아, 어머. 말씀하신 거 저거다. 벤토엔 동굴이 저 장어가 좀 하나가 생겨. 아. 종류가 되게 많다. 갑자기 이유는 모르겠으나 소리가 녹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잠깐 나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뭘 시켰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꽤 맛있게 먹고 커피도 바로 여기 푸드코트에서 사 먹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 K11의 대표님인 에이드리언 청을 만나는 시간을 잠깐 가졌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삼성 이재용 회장님 같은 그런 분인데요. 좀 신기했습니다. 이런 분을 바로 가까이서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잠깐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How we decided to have you here? I think it's in the Avenue of Stars in the near the Victoria Harbour. I think Hong Kong is very proud to have Louis Vuitton. I think I love the Korean culture, art, music, and also I want to build an art community in Korea as well. So I'm thinking of building maybe an art club or doing something fun with our project, so you will see next year. No, you're lying. You love ramyeon. Yeah. I already heard it. Good wife, ramyeon, ramyeon, Korean ramyeon. Not spicy. Me also. Yeah, not spicy.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hank you. 여러분, 저는 회장님 만나고 나서 다시 재정비를 했습니다. 이제 루이비통 프리폴 쇼에 참석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옷은 완전 루이비통 보이 그 자체로 입었고요. 프리폴 이상 FW 시즌 제품입니다. 그리고 가방은 요거. 요거는 키폴 25 사이즈인데 데님으로 돼 있어가지고 좀 더 캐주얼한 느낌이 듭니다. 지난번에 6월에는 요거 똑같은 거 검은 색깔 들고 왔었거든요. 요번에는 데님으로 된 거. 외부에서는 항상 캠페인으로 와 너무 예쁘다. 여기 한번 봐주세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아, 힘들다. 오늘 역시 쇼데이라 힘들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패션위크 다닐 때는 진짜 막 빽빽히 다니는데 그냥 이런 패션쇼라는 게 정신적으로든 체력적으로든 힘든 것 같아. 약간 영혼이 가출한 느낌. 애프터 파티 가서는 그냥 술도 한 잔도 안 마셨어요. 한 잔 반잔 정도 먹고 그냥 얘기만 조금 하다가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또 씻고 자보려고요. 그러면 내일 봅시다. 오늘은 이제 LV가 끝났으니까 제가 입고 싶은 평상복을 입도록 하겠어요. 오늘은 이렇게 입고 신발은 부츠를 신겠습니다. 그리고 신발은 이 부츠를 신도록 하겠습니다. 키가 엄청 엄청 커지는 마법의 부츠. 왜 이렇게 더러웠지? 먼지가 엄청 쌓였네. 아, 오늘은 좀 사람이 없고 황당하네요. 얼마 쓸지 딱 하고 이렇게 찍으면 yeah. 어제 점심 먹었던 지하에 또 내려와서 간단하게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일단은 밥을 좀 먹고 쇼핑몰을 둘러볼게요. 오늘은 한식을 시켰어요. 비주얼이 괜찮은데? 응. 근데 다 못 먹을 것 같아. 약간 회식 잘해야 점심을 먹으면 깜짝깜짝 뽀뽀 찍어 먹어. 여기 봐. 먹어볼래 언니? 먹어봐. 귀엽지? 뜨겁다. 냄새는 진짜 좋아. 처음에 몰랐는데 먹다 보니까 맛있네. 우와, 환경 친화 남길 것 같다면서 다 먹어. 조금 남긴다, 조금. 저는 점심 다 먹고 K11 7층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에부터 좀 구경을 하면서 다시 내려오려고 하거든요. 여기 약간 7층에 정원이나 전망대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애기들을 위한 거 맞는지 너무 높아요. 우리가 이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어, 너무 높아 이거. 엄청 유명한 애기들 놀이기구 만드는 분 맞는지. 여기가 정원입니다. 이렇게 펫프렌들리라서 강아지들도 올 수 있고 건물들이 다 이어져가지고 여기저기 이렇게 같이 다니기 너무 좋아요, 호텔들. 여기는 6층인데요. 어제 그 회장님 만났던 장소예요. 저쪽에 지금 전시를 준비하고 있어서 보통은 여기는 전시하는 그런 팝업 공간으로 많이 쓴다고 합니다. 여기 플리마켓도 합니다. 아, 플리마켓도 하고. 또 카메라에 문제가 생겨서 슬로우로 촬영이 됐네요. 다시 한번 나레이션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K11 쇼핑몰을 둘러보는데 지금 크리스마스 마켓을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에 보시면은 스카이라인도 구경할 수 있으면서 마켓도 또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오시면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서 여기는 약간 전자제품이 있는 층이었던 것 같아요. 애플 제품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얼마 전에 구매한 헤드셋인데 브라운 컬러가 예쁜데 여기 딱 있더라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점점 익숙한 브랜드들 보이는데 마르디 메크르디도 있더라고요. 한국 브랜드가 매장이 있는 게 신기했고,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하고 있는 디올 뷰티 팝업 같은 것도 볼 수 있었고, 이 공간은 뭔가 전시하게 되어 있는 큰 공간이었는데요. 사실 이런 공간을 백화점에서 이렇게 트여 놓는다는 게 좀 신기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매장이 한 세네 개 들어올 수 있었던 공간인데, 뭔가 이런 예술적인 것들을 중요시하는 백화점의 철학이라고 할까요? 멋있었습니다. 다 수작업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나서 한번 춤도 춰봤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우연히 안경샵이 또 있길래 지나칠 수 없어서 들어가 봤는데 바로 마음에 드는 안경을 찾아버렸습니다. 이건 샤넬 안경이었는데요. 아마도 사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저는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또 너무 예쁜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미국 감성이 가득한 디저트 가게였는데요. 버터라는 곳입니다. 디저트가 얼마나 맛있게 생겼던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나나 푸딩 케이크인가? 그거를 하나 시켜서 도훈이랑 나눠 먹었습니다. 정말 정말 맛있었어요. 일단은 스토어가 예쁜 게 합격. 이렇게 아 해서 맛있게 먹었답니다. 아 귀엽다. 팝콘도 있다. 어. 너무 귀엽다. 완전 귀여운 거 발견했음. 나 닥스헌트 진짜 좋아하거든요. 닥스헌트 가방. 땡. 이것도 쩌는데. 한번 내볼까? 어. 아. So cute. 와, 개 귀여워. 개 귀여워. 얼마나. 제가 강아지 못 키우는데 이렇게라도 강아지 데리고 다니. 귀엽다. 지금 호텔 로비가 빛이 너무 예쁠 시간이에요. 뷰가 미쳤다. 자연광이 진짜. 여러분 벌써 저녁 먹을 시간이 됐습니다. 옷 갈아입고 나가서 식사하고 그 다음에 란콰이펑을 잠깐 갔다 오려고요. 또 도훈이가 처음 왔으니까 가서 약간 그거 해줘야 돼. 고나리질 해주러 나가겠어. 고나리질. 이번에 좀 렉토 제품이 많네. 상하이 다 렉토 제품이고요. 그리고 안에 니트는 호이테. 그리고 벨트를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되게 특이해요. 그래서 지금은 허리 위에다가 이렇게 차줬는데 이거는 브랜드 이름을 까먹어가지고 댓글로 자막으로 적어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신발도 렉토 콜라보 뉴발. 다음에 가방은 이거는 버버리 가방인데요. 다니엘리로 바뀌고 나서 출시된 맨즈 가방입니다. 이게 특이한 게 이 스트랩 버클 부분이 버버리의 상징인 이 말이에요. 아이디어 쩔죠. 멋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편한 게 호텔에서 뒷문 열면은 바로 K11 뮤제아 쇼핑몰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말 비가 와도 굳은 날씨나 이럴 때도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딤섬을 먹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스시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 샤드라님 먹어. Hello. Hi. 란 콰이펑. Okay. 우리 란 콰이펑에 왔습니다. 아직 조금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이 막 많지는 않네요. 지금 랑카이펑 아까 와서 좀 시내 쪽으로 더 걸어 들어왔거든요. 미드 레벨 에스컬레이터 타려고 관광시켜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지나갔다가 여기서 뭐 촬영하나 봐요. 풍자님이랑 신기루님이랑 에스컬레이터 타는 중. 사실 이게 왜 유명한지 뭐, 아 이게 영화에 나왔다 이거 몰라? 중경상님에서? 어? 와, 여러분 오늘은 떠나는 날입니다. 휴, 어제 생각보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셨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짐을 맡기고 다음에 나가서 점심 먹고 에그 타르트를 사 먹겠습니다. How many pieces would you like to keep? Three luggage and two bags. Look. Look at me. 각지. 너무 안 어울린다. 근데 안경 자체는 너무 섹시하다. 써봐. 이런 거는 눈이 쫙 이렇게 크게 트여 있는 사람들이 쓰면 예뻐. 그래도 나 한번 써봐. 얼굴이 좀 짧고. K11에서 마지막 쇼핑. 뭘 먹고 싶으신가요? 저는 홍콩에 오면 늘 빠뜨리지 않는 코스 양봉리원에서 코스트를 먹으러 왔습니다. 밀크티도 드실 거죠? 맥치 먹어야지. 진짜 맛있어. 싸고 맛있어. 기대하지 마십시오. There's a big head. Oh, nice. So cute. 안에 빵이 들었는데 그걸 마지막에 먹었어. 원래 이는 very cute. 谢谢. How was it? Is it good? Very Hong Kong. Thank you so much, Ariel. I saw him. Thank you, Chang. You got it. Oh my God. So, 여러분 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왔는데 저 보라 색깔 건물 있잖아요. 이것도 K11에서 지금 짓고 있대요. K11 스카이 어마어마하다. 공항에 근처에 뭘 만드는 건가? 신기하네. 아, 에그타르트 줄이 너무 길어서 못 샀거든요. 그래서 공항에서 다른 뭐 살만한 거 있는지 봐야 되겠어요. 사장님, 줄이 너무 길었어. 우리가 어찌할 도리가 없었어. 사장님, 혹시 그럼 다음 방송 출장에 제가 사오시겠어요? 사올게요. 감사합니다. 뭔가 이번에 홍콩 가볍게 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볍게만 온 것 같지 않다. 되게 한 게 많은 것 같아. 할 게 또 많아. 할 게 또 많았고. 홍콩은 진짜 항상 홍콩 3박 4일로 왔어. 맨날 3박.
여러분, 이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이번 짧은 저희 출장 브이로그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올해 홍콩을 많이 가서 그런지 애정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